안녕하세요. 시설원의 실험실 전용환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논문은 UHPLC와 HRMS를 통해서 어떤 핑거프린트를 다빌랑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파프리카를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어센티케이션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저자는 세르지오 바르보사 외이고 논문은 푸드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Introduction, Material and Method, Result and Discussion, Conclusion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ntroduction입니다. 파프리카는 캡시콤 속에 속하는 다양한 종류의 파프리카들을 건조 분쇄해서 향신료로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캡시콤 아눔에 속하는 고춧가루로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파프리카는 전 세계적으로 5가지 정도의 종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캡시콤 아눔이고요. 저희 주변에 있는 고추라고 알려져 있는 파프리카, 피망, 고추, 매운 고추 여러 등등이 모두 캡시콤 아눔에 속합니다. 그리고 캡시콤 치넨스는 중국 고추라고 하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하바네로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매우 매운 고추여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매운 고추 기록을 몇년 동안, 10여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나무고추, 타바스코 고추라고 불리우는 나무고추가 있고요. 실제로 이 고추는 모양이 예쁘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로 향한 이런 고추 모양 때문에 집에서 화단에다가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캡시콤 바카춤이라고 하는, 저희가 베리고추라고 부르는데,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중에서 일부는 종 모양으로 생겨서 종고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작고 동그란 형태의 고추들을 베리고추라고 부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한 종이 더 있는데 사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캡시콤 푸벤스켄스가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재배되고 있죠. 보면 중간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밑으로도 일부 재배가 되고 있는데, 위쪽으로는 온도가 너무 낮은 곳에서는 재배가 안 되고 있네요. 파프리카의 사용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스윗 페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 외에 여기 화장품으로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색깔이 워낙 예쁘기 때문에 색조 화장을 하는데 재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품질에 대한 이슈가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모두 원산지 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푸드 트레이스빌리티를 얻기 위해서 오리진에 대한 정보를 저희 보호하는 거를 이제 PDO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퀄리티하고 그 다음에 지오그래피컬한 오리진이 어딘지를 이제 개런티하는 것을 이제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논문에 소개되기로는 유럽의 5개의
그 중요한 피디오가 있는 것으로 프랑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스페인, 여기도 스페인 하나 더 있네요. 스페인이 워낙 그 파프리카 많이 생산되고 있는 곳이죠. 저희 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파프리카는 관련된 것들이 모두 네덜란드에서 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일본에서 우리나라 파프리카와 네덜란드 파프리카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일시적으로 네덜란드 파프리카가 굉장히 폭락을 해서 덤핑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스페인에서 파프리카 농사가 잘 돼서 그래서 스페인이 너무 싼 가격으로 네덜란드에 공급을 했고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주변 유럽 국가에 공급을 했고 네덜란드 파프리카가 안 팔리게 되면서 이제 폭락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일본까지 오게 됐고 저희 나라도 영향을 미치는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통망을 갖고 있다는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서 그 제공이 되고 있는지 또는 그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자연 상태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그냥 실제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산을 가져다가 국내산으로 이제 속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원산지 표기가 안돼 있는 걸 갖다가 국내에 생산된 거에다가 일부 섞어서 또는 그냥 레벨만 바꿔서 그렇게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비용을 줄여서 이코노미컬 베네핏을 얻기 위한 그리고 이제 뭐좀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면서 많이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가 될 텐데 그 외에도 이제 그이 논문에서 이그 원인으로 듣는 게 이제 각 국가마다 레귤러토리 폴리시가 다르고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이 어덜트레이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섞어서 그 가짜를 만드는 그런 어덜트레이션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서 디텍션 하는 기술들을 이제 속이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법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뉴 스트래티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 논문에서는 LC하고 그다음에 MS를 이용해서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하고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를 합해서 이걸 이용해서 그 파프리카의 원산지나 이런 것들을 품종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게 가능할 거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이제 그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그 LC에서 TOF라는 것과 오비트랩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언급이 돼 있어서 간단하게 그 살펴보면 TOF는 Time of Flight라고 해서 E가 일정하면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가 커진다라는 그런 그 에너지의 법칙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질량이 작은 이온은 좀더 빨리 검출기에 도달을 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질량을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오비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분석법의 일종입니다. 이온 트랩의 일종인데,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제 안정적인 분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뭐두 개를 잃었다. 그러면 플러스가 두 개가 남는 이가 양이온이 되죠. 원아이온이라고 하는데 반대의 경우는 음이온이 되고 케타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기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이 무너져서 그러면 전기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질량하고 전하의 비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값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전기장으로 끌어들이면 묶어두고 있다가 그 전기장이 변화되면 여기서 이온이 바깥으로 내보내지면서 그러면 그 이온의 무게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이 실험의 주요한 목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HPLC와 MS를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캐릭터라이제이션, 클래시피케이션, 어센티케이션을 할수 있는 그런 non-targeted 핑크프린트 어프로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앞에서 이제 언급된 내용들처럼 이런 LC와 MS를 이용해서 이 파프리카의 원산지나 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제시된 이제 하이퍼시스는 그게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거를 다빌량 분석 방식 중에 하나인 PCA와 그다음에 PLSTA를 이용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재료의 방법입니다. 재료는 뭐그 LC와 MS에서 사용되는 것들이라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되는 케미칼들이고 이제 스탠다드 솔루션인데 여기에 이제 관심 가져서 볼 것은 워터와 아세토니트릴입니다. 기계는 뭐 이런 걸 사용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컬럼은 C18 컬럼을 사용하고 스펙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뭔가 값이 이제 변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경사지라고 얘기하는 게 그레디언트 일루션 모드를 이용해서 아세톤니트릴을 5%에서부터 95%까지 늘리는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솔루션 A와 B가 있습니다. 요 그림은 뭐 수치는 여기 이제 80이지만 그 추세를 보면 5%에서 이제 쭉 상승했다가 여기서 이제 최고치가 되면 워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여기 변화가 있을 때 이제 추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워시에서 다시 이제 이큐브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HRMS 기계를 사용했고요. 이제 MS 기계를 이용하면서 히티드 일렉트로 스프레이 이오나이제이션 소스를 이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프로브에 노즐이 있어서 이제 거기 재료들을 안쪽에다가 분사해 주는 그런 장치로 보입니다. 샘플은 스페인하고 체코에서 이제 채집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전체 105개 중에서 65개는 라베라라고 하는 스페인 지방, 그다음에 17개는 무르시카라고 하는 스페인 지방, 그리고 23개는 체코에서 채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채집한 샘플을 이제 엑스트랙션 하는 것은 샘플 0.3mg, 이제 건조된 샘플이겠죠. 거기에 워터하고 아세틴딜 20대 80 솔루션 3ml를 넣고 스티어링하고 그 다음에 소니케이션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센트리퓨게이션 한 다음에 이거를 필터 합니다. 0.45 마이크로미터 나일론 필터하고 그것을 2ml짜리 바이얼에 넣어서 그래서 마이너스 18도에 분석할 때까지 보관을 하는 게 이제 샘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8도에 보관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연 성분이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애널리시스는 R을 사용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엑셀을 변화하는 건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PCA하고 PLSDA를 솔로 8.6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입니다.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30분 동안 추출을 한 피크들의 그래프입니다. 이것을 리텐션 타임 15.05분 동안 HRMS에서 풀스캔으로 질량대 전압이 아까 이제 MZ라고 그 앞에 질량대 전압이라고 하는 값을 100에서부터 이제 변화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얻어진 값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까 얘기됐던 라베라와 무르시카 그리고 체코의 그 파프리카 샘플들을 이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값입니다. 이 결과를 얻은 것보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분석해서 이게 정말로 각각의 지역을 구별해낼 수 있는가인 건데 우선 PCA를 통해서 이제 얻어진 값을 보면 이건 이제 PCA를 3D 스코어 플롯을 이제 그 찍은 건데 요인 1, 2, 4를 가지고 이제 3D 플롯을 찍으면 여기에 하늘색 삼각형, 역삼각형인 라베라 PDO에서 나온 것은 한쪽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체코 것이 한쪽으로 또 나타나는데, 무르시카의 것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눠진 것은, 논문에 써 있기로는, 그 품종에 따른, 그러니까 맛에 따른 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PCA에서 이제 따로 그룹이 이제 그 나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PLSDA로 하게 되면 굉장히 컴팩트하게 한쪽에 분석을 그 PLSDA를 사용해서 하게 되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 구분이 명확하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품종과 나머지 품종, 한 품종과 나머지 품종으로 이제 나머지 두개 품종으로 나눠서 서로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 붉은 선이 가로로 있는 그선 위쪽과 아래쪽으로 확연하게 PLSDA에서 구별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또 하나는 이제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과 그리고 빈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색깔이 칠해진 것과 비어 있는 도형 있죠. 색깔이 칠해진 것, 비어 있는 도형. 이것은 70% 정도를 가지고 이그 분석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분석된 값에 나머지 30%의 테스트 셋을 넣어서 어떤 결과가 보여지는지 나타난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갈라진 걸로 봐서는 이제 그닥 그렇게 좋은 셋의 밸리데이션 셋이 그닥 좋은 결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붉은 선의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있어 있더라도 붉은 선의 위쪽에 위치한 걸로 봐서는 또그 밸리데이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이 된 거에다가 뭔가 미지의 새로운 값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값을 넣어서 이게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걸 이제 그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한 머신러닝의 방식이 바로 그 이런 이제 다변량 분석의 방식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PLSD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다시 각각의 그 PDO별로 지역별로 그 맛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지금 A는 라베라 그 PDO의 것이죠. 거기에 아까 앞에 이제 65개의 샘플이 있었다고 했는데 막 섞여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이 안에서 스윗하고 비터 스윗하고 스파이시를 확연하게 구별해내는 걸 3DS 스코어 플러스에서 구별해내는 걸볼수 있고요. B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주 명확한 그룹핑이 같은 앞에서는 이제 PDO 지역 구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맛을 구분하는 스윗과 스파이시 이거 이제 체코 샘플이죠. 그렇게 구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그 UHPLC HRMS의 오비트랩 핑거프린트를 통해서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하고 인증할 수 있는 샘플들을 그렇게 할수 있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데몬스트레이트 했다.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